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4월 12일 금요 경마, 4월의 둘째 주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어제는 국회의원들 뽑는 총선이었죠. 이제 선거도 다 끝났고요. 뭐 각자 될 사람 되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그랬다고 봅니다. 자, 이제 4월 둘째 주인데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상당히 좋았는데, 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일삼차게 꼬여가지고 주말이 좀 마무리가 좀 찌부둥했었는데요. 자, 이제 다시 4월 둘째 주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글쎄요, 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노리는 놈들이 꽤 많이 나왔고, 공부한 대로 좀 들어와 주면 또 한번 지난주 금요 경마 좋았듯이 다시 한번 좋은 결과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하여튼 열심히 한 거, 결과를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자, 오늘 금요 경마 승부처 부산 3, 5, 6, 7, 제주는 3,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은 5경주와 7경주고요.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뭐 야간 경마에서 조금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앵간하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입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뭐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12시 전에는 좀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정액 한달 문자, 뭐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는데, 신규 회원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 건지 거의 반값입니다. 반값. 월정액 12회 갑니다. 12회. 4주 동안 12회. 36만 원인데 20만 원, 거의 반값으로 할인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월정액들 많이들 이용 부탁바랍니다. 자, 조철스타일 유튜브 이제 12,000명, 12,100명 넘어가는데요. 빨리 2만 명 빨리 가야죠.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인데요. 자, 첫 경주부터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부산 3경주, 사전 인기도를 좀 먼저 보면, 2번 마 석세스 영광, 박제희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가자.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마 석세스 영광, 직전 경주에 조금 늦발한 걸로 좀 이번에 발주만 잘 나오면 괜찮겠다 생각이 돼서 아마 얘가 인기 대가리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또한번 발주, 얘는 고질적으로 발주가 빠른 놈이 아니에요. 거기다 경주거리도 똑같이 1200이고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 같아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 같은데, 발주가 좀 좋지를 않은 놈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1300이나 1300, 1400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1200을 두번 나와가지고 끝걸음은 나오는데 한 타임 늦습니다. 야, 이게 김혜선이에서 자, 신랑으로 바꿔놨어요. 박제희 기수로 바꿔놨는데. 자, 여전히 인기 대가리로는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인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린다. 자, 이거 삼경주는요,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잘 풀어놓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수요 라이브, 최근에 조철의 수요 라이브, 좋은 복병마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적중이 잘 나오고 있어요. 수요 라이브를 꼭 참고하십시오. 수요 라이브에서 오픈을 해놓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대가리는 어떤 놈으로 갈 것이고, 호랑기는 어떤 놈이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부산 삼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요거 짭짤한 배당으로 출발할 테니까요. 자, 예측권 10장만 때려보겠습니다. 자, 삼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부산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한번 씩씩하게 때려보는 경주인데요. 딱 걸린 놈한 놈이 있기 때문에 예, 자신 있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 위에 거리가 늘고, 과부담인 4번마 스카이로호. 19조 마필이고, 우에다 기수가 탔는데요. 뭐 확실한 강대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거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야 되겠다.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인데. 자, 4번마 스카이로호. 보면요. 이게 지금 직전 경주에 우에다 기수가 좀 보여줬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뭐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부담 중량이 무려 57kg예요. 52kg에서 57kg로 늘었습니다. 이게 뭐 명마도 아니고 이게 세 번째 만에 두번 보여준 게 없고, 직전 경주 우에다가 잘 전개가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직전 경주는 전개가 잘 풀렸다. 그거 뭐예요? 최적 전개였다는 얘기죠? 직전 경주 최적 전개인데, 요번 경주도 똑같이 그렇게 풀릴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늘어난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다. 그런데 얘가 뭐 강력하게 지금 대가리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땡큐죠. 물론 다른 마필들이 좀 덜덜하기 때문에 선행을 만약에 편하게 쏜다. 그래도 경주거리가 지금 1400으로 늘었어요. 1200이죠. 1200에서 1400으로 늘었고. 그죠? 52,
52kg에서 57kg로 늘었고, 게다가 인기 1위예요. 야, 깝깝하죠? 자, 그러면 얘가 뭐 요런 것만 있다고 메인 승부냐? 그게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조철이 노리는 또 달러 박스 한 놈을 놓고 공략을 합니다. 최근에 보여준 게 없고, 기승기수도 좀 딜딜하고, 그래서 얘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그놈을 달러 박스 놓고요. 4번마 스카이 로호도 있지만, 곳곳에 배당 낼 아나짜리들도 있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상한가를 한번 시원하게 때리고 가야 되겠다. 첫 번째 상한가. 자, 부산 오경주에서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다음 6경주 역시나 달러박스입니다. 자,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1위가 좀 불안합니다. 5번마 마사랑길. 우리한테 한 2그라 해줬던 마필이죠. 추입으로 날라들으면서 우리가 노린 만큼 기대에 보답을 했었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상황이 좀 갔다 가면 꼬이게 생겼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인데요. 대가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대가리를 뒤로 돌리든 꺾든 뭐 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배당이 좋기 때문에 사전 인기도 팔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배당판이 붕떠 있을 겁니다. 대길이가 한 8배, 10배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또 조철이한테 이런 거 제대로 걸리잖아요. 이 꼬랑지하고 잘 엮어가지고 맞춰 먹어야 맛이 있는데, 이김이 이런 달러 박스 잘 잡아놓고 꼬랑지를 못 맞추면 더 열받죠. 자, 요번 금요일에는 그런 아쉬움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능력상 달러 박스 안 팔리는, 덜 팔리는 마필인데요. 능력은 이놈이 대가리다. 과연 전개를 잘 풀어갈 수가 있겠느냐? 풀어줄 수가 있겠느냐인데, 자,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요. 기본 능력도 있고, 새벽 조교도 상태 좋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안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남들이 안볼때 우리가 때려 먹자. 자, 조철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뭐 5번 마사랑길 상대가 좀 띨띨하니 하기 때문에 뭐 주력으로 가든 방어로 가든 안고는 가야 될 마필이고요. 거기에 기습 선행 때릴 놈, 추입으로 올라올 놈딱두놈 같이 엮어가지고 어떤 놈에 걸려도 한구라 할수 있겠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부산 마지막 바로 다음 7경주죠. 자, 7경주 예측권 20장. 오랜만에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 중에는 첫
찍어먹기는 요거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부산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상황을 내고 끝내겠습니다. 자, 20장 상한가 메이드 맞아 있다. 이거는 자신 있습니다. 이거. 자, 3번 마 K골드바입니다. 뭐 현장에서도 강력하게 인기 1위가 갈 건데 전대지 대가리인데 전대지 대가리라도 불안한 거는 인기 대가리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또 일부러 배당 없다고 꺾는 것도 미련한 배팅이고 미련한 예상이죠. 3번 마 K골드바 체격 조건도 좋고 힘도 좋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 한번 더 왔다. 직전 경주는 아쉬운 2착이었는데요. 경주 거리도 1800 적정 거리입니다. 1800 경험 풍부하고요. 3번 K골드바 이번 경주는 선행으로 쪼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2번매 물고 갔는데 뭐 7번마 소리태풍 같은 게 빠박대고 푸다닥될 그럴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3번 K골드바가 안쪽 게이트에서 그대로 밀고 나갈 그럴 확률이 높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마 K골드바를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가를 한방 때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3번 K골드바는 대가리고요. 자, 후차권에도 안쪽 마필들은 1번 마 커먼퍼스트가 기습 선행 현장에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W로 1번 커먼퍼스트 지우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백판인데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창창대로 달릴레오 직전에 잘 뛰었던 엔도버 챔프고까지 한 너덧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길 준대길까지 팔릴 놈들 두 놈을 꺾고 갑니다. 두 놈. 자,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권 20장 승부가 가능하다. 자, 이번 경주 핵심은 불안한 인기 마필을 꺾고 가는 두 놈이 있다. 그러면 승부 한번 봐야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돈질 빠따 좋아하시는 분들은 7경주에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승부 뭐 이런 거 또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께서는 빠따 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 추천 경주 또 많이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경주에서 시원하게 한번 질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를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조금 배당이 없거니 적중은 잘 나올 그럴 하루 같아요. 자, 제주 3, 4, 6 경주고요.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고 편하게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한 12시 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가 몇 경주입니까? 3경주죠? 자, 제주 3경주 들어갑니다. 제주만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이번 경주는 약한 상대, 편한 상대에 만난 4번 마 엘리트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도 우리가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엘리트. 최근 두 번 모두 아쉬운 2착이었는데
이제 대가리 한번 가야죠. 승분해가지고 지금 아직 대가리를 못 쳤는데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주전기수 한영민이로 다시 안장이 올라갔습니다. 상대 마필들 안쪽에 2번 기탄, 6번 호랍 뭐 이런 애들이 좀 빠른데 전부 짧아 보이는 마필이고요. 자, 바로 그 뒤를 물고 들어가는 선입전개 들어갈 4번마 엘리트는 대가리다. 자, 그래서 대가리가 확실히 있는 경주는 불안한 인기마를 또다 꺾는 게 승부 포인트죠. 부담중량 2kg 정도 더 올라간 건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제주 첫 번째. 자,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승부다. 쉽게 갑니다, 요거는. 일부러 어렵게 틀어갖고, 뒤틀어갖고 갈 일이 없는 경주예요. 4번 엘리트를 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기 때문에, 불안한 놈들, 또싹 되도 않는 놈들을 꺾고요. 3경주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짭짤한 배당이 올 겁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4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죠.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배당판 잡아먹을 놈두 놈이 있다. 두 놈을 꺾고 나면 요거 승부가 되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3경주보다 좀 승부 강도를 올려가지고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요거는 벤츠 한대 가야 되겠다. 벤츠 한대 가자. 10번마 신천지왕입니다. 신천지왕. 부담 중량 60kg예요.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안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물론 현장에서 요거는 제가 한번더 야물게 체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승부가 좀 딜딜하게 나오면, 자, 이번에 메인 승부로 제가 왜 갔겠어요? 10번을 놓고 딱한 놈. 한놈펜 하나짜리 한 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인데 만약에 현장에서 10번마 신천지왕이 조금 꿀럭꿀럭대는 배당 흐름으로 가면 60kg로 긴가민가 한다 이런 초식이면 요 하나짜리를 달라박스 놓고 역상복으로 공략할 수도 있겠다. 요 4경주는요 현장 예상 필히 체크를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상에서는 10번 신천지왕을 놓고 제가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있다 그랬죠.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얘네를 꺾고 한방 붙여갖고 노릴 아나짜리 한 놈. 짭짤한 배당이 있는데 현장에서 요 놈을 아예 대가리 놓고 갈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충분히, 4경주는 달러박스가 될 수도 있어요. 찍어먹기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현장, 확인을 꼭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상한가 한번 가볼게요. 자, 4경주였고요. 이제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자 마지막 승부처죠. 제주 6경주. 요거 인기마 접전인데요. 제가 요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용 좋은 수요 프레시 라이브. 최근에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가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김기경, 이영찬, 최영 이렇게 세분 패널 전문가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조철의 해설 방송도 한 4개, 5개 정도 제가 해드리는데 아나짜리들 한 두세 마리씩 따박따박 걸려들고 있습니다. 조처럼 못 마치더라도 수요 프레시 방송을 참고해서 재미봤다. 이런 문자가 간혹 옵니다. 그런 문자도 상당히 반갑죠. 유료 예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에서 좋은 내용을 드리는 것도 우리 예상가들이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 아무튼 이번 육경주는요, 최대 승부처인데, 자, 사전 인기도도 보면 꿀럭꿀럭 되죠.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이건 20장 그냥 왔습니다. 대가리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배당도 짭짤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두말 필요 없이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라이브 방송했었던 자 수요 라이브에서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하셔라 여기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마방까지 다 오픈을 해놨으니까 제주 육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 참고하셔가지고 대박의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까지 금요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봤고요. 내일 승부처가 부산 3567, 제주 346, 부산은 5경주, 7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 스타일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조철이었습니다.